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거의 두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새 학기 시작하면서 좀 일도 많이 바빠졌고,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이사 준비하느라 또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서 좀 현생을 사느라 유튜브 콘텐츠를 거의 못 올리고 있었어요. 그래도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이제 유튜브 콘텐츠 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많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, 이렇게 틈틈이 준비해둔 콘텐츠들을 이제 앞으로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전기차 하면 테슬라죠. 저도 지금 테슬라 차를 계약해놓고, 손꼽아 막 기다리고 있는데, 그런데 오늘은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비아디라는 전기차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. 드론 유튜버가 갑자기 왜 전기차 얘기를 하지?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전기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. 먼저 영상을 시청할게요. 山川重力，如何将美景尽收眼底？你需要一双翅膀，一进起飞，无人机舱内智能换电，随用随充，保证强大续航。 高精度机械臂灵动开机，操控信号高效对频，起飞，自动识别本车，循情等待指令，无人机图像实时回传，将视野拉到全新高度。走吧，一路智能跟车。 前进的方向就是我飞行的方向。我想将脚下的印记与世界分享，一键智能成片，有高度的景色，你无法想象。 一键回舱，智能识别机舱，无人机回收，易如反掌。比亚迪车载无人机，一路相伴，一路分享。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이제 슬슬 감이 오실 텐데, 이 비아디라는 자동차 회사는 원래는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.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,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 업계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됐고, 이총 자동차 업계에서,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와 도요타, 그리고 이걸 이어서 3위가 이제 비아디라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. 그리고 이 비아디의 전기차는 또 완성도도 굉장히 좋아서 이제 자동차로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네,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비아디랑 DJI가 서로 콜라보를 해서 이제 비아디 자동차 위에 루프탑에 올라가는 드론 베이를 개발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드론 베이에서는 뭐 드론을 자동으로 이착륙 시키는 건 당연하고 드론을 충전,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고 배터리도 자동으로 교환을 해준대요. 그래서 이런 배터리 교환, 충전, 배터리 관리까지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굳이? 라는 좀 생각은 들기는 해요. 뭐 그런데 이제 자동차 내부에 있는 그 태블릿 화면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착륙도 시킬 수 있고, 아니면은 뭐 POI나 팔로우미 같은 이런 뭐 자동 비행을 또 자동차에 있는 태블릿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, 또 이제 드론이 촬영해주는 나의 그 자동차의 모습,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 뷰를 또 태블릿으로 연동해서 볼수 있다고 하니까, 뭐 이런 점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이 비아디의 드론베이가 뭐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고, 막 정말로 막 이것 때문에 자동차를 사게 하는 그런 필수적인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, 이제 중국 내에도 벌써 수백 개, 백여 개가 넘는 전기차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이 브랜드들이 이제 드론 업계에서 최고의 브랜드인, DJI랑 협업하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테슬라, 뭐 비아디,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 만들던 그런 샤오미라는 브랜드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제 양산을 시작했어요. 뭐 이런 시대가 온 만큼 앞으로의 시대들, 도시명 항공 교통 시스템, 뭐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게 상용화가 되기까지 몇년안 남았다고 해요. 그럼 이런 시장에서
분명히 이제 DJI라는 드론 브랜드가 가지게 될 드론으로서 전 세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가지게 될 파워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기존의 어떤 뭐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하늘을 나는 그런 드론 택시나 드론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런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들 또는 드론을 만들던 회사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현실성 있고 더 잘 만들고 더 저렴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미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%를 장악하고 있고요. 기업 가치가 30조에 육박하는 DJI예요. 이런 DJI가 지금은 드론을 넘어서서 뭐 마이크, 액션캠 이런 쪽으로도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DJI가 어떤 분야로 사업을 넓혀갈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. 오늘 소개한 것처럼 이런 전기차 회사와 DJI의 협업같이 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또 제가 컨텐츠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